그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이렇게 기술적인 방향 조금 더 그걸 표현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표현 있잖아요. 조금 더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공표된 길을 이렇게 모아줘서 그 여러 가지 사운드나 음악에 지금 좀 빠져들어 있을 때 그걸 넷이 다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걸 느껴지는 순간이 가끔 가다 있어요. 진짜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그래서 그래서 더 못 그만두는 거에 약간 중독같이 그건 진짜 그냥 듀오 리사이틀이나 협연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말씀을 카타르시스 것 같아요. 잘 된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전에 힘들었을 때가 더 기억이 많이 나요. 아무래도 처음 초창기에 뭐 1, 2년 됐을 때 뭐 진짜 멤버 바뀌자마자 바로 콩쿨에 나갔는데 한 달 만에 준비를 나갔는데 갈 때마다 저희가 진짜 유일한 아시안이었고 제일 어렵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항상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항상 나중에 보면은 뭐 항상 팀장님들이 뭔가 이런 게 커넥션이 있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그랬는데 마지막 공부 때 뭔가 이거는 우리가 그냥 1등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해서 1등 했는데 그게 진짜 처음으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다 견디고 1등을 마침내 했는데 막 그렇게 크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생각보다 되게 허무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. 가장 잘 돼서 기분 좋은 순간은 그때 이제 에이전시가 어떤 일을 담당하겠다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막 혼자 방방 뛸 정도로 정말 기뻤고 팬풀만으로 이러면서 연주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줄 이제 지금 너무 필요했거든요. 커리어는 쌓아가고 있었지만 이게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뭔가 심리적으로 진짜 바닥에 있을 때 뭔가 정말 바닥을 쳐가지고 올라가는 기분이 그런 거여서 개인적으로 더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나요. 아무래도 팀들마다 튜닝하는 것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아무래도 바이올린이 기준을 주고 먼저 튜닝하고 한 사람씩 담아주고 한 다음에 그 조 곡에 따라서 조에 맞춰서 또 다른 개발을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다른 팀들보다 튜닝에 조금 더 예민하게 집착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아무래도 작곡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일단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. 저희가 해석이 다 이렇게 또 중구난방으로 나뉘는 부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어느 정도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틀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뭐 부딪히거나 해석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에 대한 문제는 딱히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같은 작곡가들 곡을 여러 해 동안 오래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처음부터 맞춰져 있는 이미 맞춰져 있는 곡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들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가 더 많고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연도하고 조율도 하지만 어떤 작곡가에 대한 큰 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이미 되게 같이 세팅이 돼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일단 연주의 무대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 순간 6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몸에 탑재가 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 음악의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리나 기본적인 호흡 같은 걸로 충분히 그 교류가 되고요. 그리고 무대에서는 사실 어떤 사인이나 뭐 리허설 동안 약속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사실 많지만 그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 실제로 저희 네 명은 사람한테 나오는 기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에너지가 실제로 정말 이렇게 융합되거나 맞아 떨어지거나 하는 걸 실제로 느낀단 말이에요. 사람의 호흡이나 이런 게 다 음악에 녹아 있기 때문에 어떤 큐나 사인, 그 약속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흐름, 그 타이밍 같은 걸 정할 때도 뭔가의 딱 자연적인 그 탄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딱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희 사람의 다 기가 있듯이 음악에 하고 있는 음악이 공통된 길을 이렇게 모아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운드나 음악에 지금 저희가 빠져들어 있을 때 그걸 넷이 다
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걸 느껴질 순간이 가끔 가다 있어요. 아. 종종 있죠. 그럴 때 이제 진짜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. 그래서 네, 그래서 더 그걸 약간 중독같이. 아, 그건 진짜 그냥 듀오 리사이틀이나 뭐 혈변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말씀을 카타르시스인 것 같아요. 15년째 해오면서 이제 또 저희만의 음악적 색깔? 알게 모르게 있을 테고 네. 그게 자리 잡힌 게 또 새로운 연주자가 들어오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한 사람은 뭔가 그 오래된 팀에 자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하려기보다는 뭔가 제가 얼른 녹아들어야 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음악적 변화가 생긴다던가 네. 그런 없었던 것 같아요.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크게 변하지 않고 그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가진 의견과 저희가 고수하고 있던 뭔가 작곡가에 대한 생각, 이미지, 음악 소리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변화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희가 가진 큰 틀 자체가 제 생각에 들어온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뭐 특별히 반대 그런 의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멤버 교체 사실 있을 때 두렵죠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두려운데 바뀌고 나서 항상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돼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지금도 너무 좋고 여기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모든 걸 다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지금부터 더 많이 열정적이었거든요. 학생들이 그때는 진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음악뿐이었고 저도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중주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빠져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당연히 예종 다니면서 그렇게 된 거라서 예종이 나한테 영향을 어떤 이런 끼쳤다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예종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세대가 너무 변했잖아요. 그렇죠. 세대가 너무 변해서 제가 03학번이니까 지금 몇 번이죠? 21학번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따지니까 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 진짜 약간 성향이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저희 때는 사실 뭉치는 걸 너무 잘했어요. 과별로도 너무 잘 뭉치고 과 따로도 너무 잘 뭉치고 막 놀고 하면서 같이 또 같이 열정을 불태우고 직업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그럼 같이 하면 또 훨씬 더 시너지가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좀 들어 그런 거랑 저는 이제 실내악을 저번학기부터 가르쳐 보면서 저희 때보다 실내악에 대한 좀 열정이 좀 더 생겼고 그때는 실내악 수업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애들 이제 열이가 넘치고 실내악 수업에 그런 기초가 좀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야지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끝까지 살아가는 중간에 포기하자고 대학교를 아예 외국에서 나왔는데 빨리 나가서 이제 겪어보니까 그 당시에 친구들이 많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그런 거였어요. 그 빨리 나가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서 뭐 볼 수 있겠구나 뭐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 생각 아직까지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국도 물론 최고의 교육 그런 게 있지만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나가서 한번 그 시야를 넓히는 것도 본도에 가서 네, 그 우리가 하는 음악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. 컴플이 전부가 아니고 음악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진짜 삶은 30대부터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. 남들이 한다 해서 따라가지 않고 뭔가 조금 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조금 더 잘 현명하게 본인에 맞는 것을 좀 찾아서 빨리 진로를 찾으면 어떨까. 그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많이 즐기고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에 목매어서 막 인생을 다 건다 막 이런 식으로는 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좀 현명하게 한다면 어떨까. 일단 지금 이 코로나로 지금 1년 반째 이렇게 모든 게 다 스탑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뭔가 갇혀있는 갇혀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이제 딱 억압된 사회였고 자기가
할 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틀 안에서 자기가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내면서 어떤 게 부딪혔을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가 가진 지금 시기들이랑 되게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이걸 연주하면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때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래서 되게 뭐 좋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너무 듣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크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란 말은 못하지만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한 작곡가를 되게 깊게 탐험하는 데는 저희한테는 되게 사실 굉장히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에요. 일단 나흘 동안 이렇게 쭉 한다는 거는 뭐 완성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사실 듣는 분들한테는 그 나흘의 여정이 정말 임팩트 있게 그 작곡가를 탐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시기와 작곡가의 성향과 작곡가의 사는 시대 딱 맞아떨어졌던 이 저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이 지금 이 시기를 좀 더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글쎄요, 뭐 그거를 저희가 이게 막 재료들이 비슷하고 음악적 재료가 비슷하고 소리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기질 자체가 너무 그냥 딱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재료들이 쓰여진 음악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 자체로 두고 음악을 봐야지 저희가 이게 혹시 지겨울까 두려워서 뭔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든지 뭔가 스스로 막 자체력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요. 초기, 뭐 초기, 중기, 후기 나는 것도 그렇고 일생, 일대의 그 시간을, 그 사람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계속 더 어두워지는, 사실 음악 점점 더 어두워지거든요. 뭐 처음에는 그나마 조금이나, 조금이나마 긍정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던 불씨조차도 진짜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게 다 타버리는 듯한 연대별로 연주하진 않지만 그것들이 좀 더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그 다음에 그 내면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생각들이 꼬였을까 트위스트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후기도 후기 음악으로 갈수록 그 시니컬하고 서피스틱해진 그런 것들 꼬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음악이 그 비춰지는 그대로 너무 듣기 힘들 정도로 지겨운 부분도 많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가 이제 유럽 연주들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았는데 다 취소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어요. 이 쇼스타코비치를 이제 시작으로 저희도 연주 생활을 조금 더 박동을 좀 다시 찾고 싶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월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 지금 굉장히 좋은 홀들에서 초청이 되었던 것도 취소됐던 게 내년에 잘 다시 스케줄링에 대해서 다시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게 계획이기도 하죠.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이제 당장 독일로 가서 CD 레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인가? 네 번째 CD 하는데 그거 레코딩도 잘 끝내고 유럽에서도 생각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냥 젊은 아시아 팀이 아니라 진짜 이제 어느 정도 바늘에 올라서 토콜텟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기점이 한 20년 정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14년씩 내년 15주년인데 20년 정도 했을 때는 그 반열에 올라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